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적 이해 수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리틀사이 황미울의 악플 사건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우 군의 아버지도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 민우가 확 울더라고요. 아빠로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연예인으로 너무 빨리 그랬나, 아직 시키지 말았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당사자인 황민우 군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좋은 일로 찾아와야 되는데 안 좋은 일로 찾아왔어요. 악성 댓글 때문에 조금 속상해요. 그 글을 민우 군도 직접 다 봤어요? 네. 제 거 악성 댓글은 조금 참아요. 근데 엄마 뭐 베트남 막 꺼져보라고 막 그런 일이 좀 울었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나쁜 글들을 올리니 아이고. 사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이 심합니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이제 민우한테 피해가 가니까. 악성 댓글 같은 거 접하다 보면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춤이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글 올린 사람들은 막 너 춤만 잘 치지 공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해요. 오, 정말? 네, 그래가지고 방장도 됐어요. 많이 풀이 죽어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도 씩씩하니까 참 너무 고마워요. 네네. 사이버 수사대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어떻게 좀 그 악성 댓글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차례 저희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또 악성 댓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경찰서를 방문을 해서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사건이 어서 빨리 마무리돼서 민우 군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슈퍼주니어 예성 군입대 날 예성 씨가 나타나지 않자 현장은 온통 눈물바다였습니다. 찍힌 방까지 전해드립니다. 최근 들어 슈퍼주니어 멤버 예성 씨의 입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명 김종훈, 일명 꿀성대 효자돌로 알려졌죠. 앞서 입대한 멤버들의 뒤를 이어 군복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많은 팬들은 예성 씨 가족이 운영하는 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오매불만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팬들, 제작진도 한참 기다려봤는데요. 어렵게 예성 씨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기로는 동생하고 같이 머리 자르고 뭐 그러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오늘 안 오기 쉬울 것 같아요. 결국 이날 예성 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과연 이대로 그를 보내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밤 미션 예성을 찾아라.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전주에 있는 훈련소로 달려갔는데요. 현장에는 이미 일찍부터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외 팬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프랑스, 차이나, 이시아, 네덜란드. 예성 씨, 사랑해요. 그런데 입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예성 씨.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속사 측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연결이 됐죠. 전화 연결 실패! 다시 도전해봤는데요. 전화 안 받는데 어떡하죠? 예성 씨 어디 있는 거예요? 잠시 후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잡혔나요? 오늘 그럼 여기 지금 일단은 인터뷰 계획이 없다고 그랬다. 예. 아, 그럼 저희가 얼굴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저희가 차로 그냥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서. 차를 타고 훈련소 안으로 바로 들어갈 거라는 정보 입수. 지나가는 차들은 뚫어져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수상한 차량이 포착되고 입수사 같지만 확인은 실패. 그런데 갑자기 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이 몽구까지 오지 말래도 아 이거 사랑이 아까 그거잖아. 갔다 봐. 어떡해. 갔다 들어가. 팬들에게 SNS로 인사를 남기고 간 예성 씨.
결국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예정대로 입소했습니다.